작년 가을에 튤립북은 70여 개를 심었는데 올 봄에 35개 구근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새싹이 올라오지 않아 50%밖에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자세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튤립 구근은 아주 튼실하고 좋은 걸 받았습니다. 첫째, 화분에 심은 경우 결론적으로 100% 구근에서 새싹이 올라오는데 실패했습니다.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구근이 얼까봐 비닐을 덮어놓고 때때로 가끔 한 번씩 비닐을 벗기고 물을 주었습니다. 비닐을 덮어 씌운 게 실패의 원인인 것 같네요. 화분흙을 파서 구근을 꺼내보니 그렇게 크고 튼실하던 구근이 쪼그라들고 물렁물렁해졌더군요. 튤립 구근은 겨울 추위를 충분히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밖에 놔둔 화분인데 비닐을 감싸줬다고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화분에 심은 튤립은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둘째, 그냥 노지에 심은 경우 두더지가 튤립 구근을 전부 먹어서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크로커스 잎도 싹둑 잘라 먹었어요. 두더지 약도 구멍에 넣어보고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두더지를 멀리 쫓아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개치봉을 땅에 묻었는데 효과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지에서 두더지 피해를 입지 않은 튤립은 꽃이 피려고 합니다. 셋째, 상자나 항아리를 땅에 묻고 심은 경우 들쥐나 두더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플라스틱 상자나 밑빠진 항아리에 심었더니 이렇게 모두 무사합니다. 올가을에 튤립 구근을 심게 되면 화분에 심을 때는 약 8cm 정도의 깊이로 심고 그냥 밖에 둬도 되고 노지에 심을 때는 들쥐나 두더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심으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십시오.